소나기가 내려온다. 내 머리 위로 갑자기 날도 없이 젖어버리겠네. 야! 한강이! 왜 이래 진짜! 아, 나 이거 다 맞아. 이거 다 맞아. 진짜 정말 진생이야. 아, 빨리 와. 아니, 그나저나, 우리 이원희 셰프님, 아까부터 계속 이거 잠그려고 노력하시던데. 헐크, 헐크 변신죠. 이 상태면 워킹을 못해요. 하나, 둘, 셋. 나! 나! 아, 비가 딴 데 안 맞아. 배만 맞았어, 지금. 여기 봐. 여기. 배만 젖었어. 아니, 근데 사실, 다음 저희가 네. 찾을 특산물이 네. 이 여름이랑 또 되게 잘 어울리는 거라고 또 들었거든요. 맞아. 어, 그래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네. 절닮은 복숭아가 아닐까 하는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이 같이 생기긴 했어요. 어떤 거야? 그러네. 봐봐요. 네. 딱 맞네. 그렇지. 가만히 있어봐요. 삶아. 딱 이렇게 생겼네요. 그럼 삶아서 껍질을 싹 벗겨. 이렇게 싹 벗겨서. 그러면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김이 나니? 잠깐만. 김이 나니? 아, 소금을 뿌려줄까? 설탕을 뿌려줄까요? 아, 비를 뿌려줄게요. 자, 갈게요. 가겠습니다. 빨간색 비온다. 감자라고 그랬잖아. 난이야! 난이야! 안녕하세요. 어머머머. 보자. 잠깐만, 저 우리 작업해야 될 것 같으니까. 벌써 자리들을 다 알아? 여기 의자 있잖아. 그럼 앉는 거야. 야, 너희들은 나몰래 여기 왔어. 니 벌써 다 자기 자리를 알고 왔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근데 그래도 많이 본 것 같아. 진짜? 예. 저희 카메라 보고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아버님. 자기소개. 저는 여기 운산면 해운로. 아니, 아버지, 개인정보! 진중현이요, 이 집. 진중현하고 진중현. 예, 진중현. 자, 그리고 어머님은요? 아, 성함이. 어머님도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여기 진 한경숙이라고 합니다. 아, 주인분이시구나, 어머니. 어머님이 주인. 어머님이 주인. 안녕하세요. 아들 진희철이라고 합니다. 좋아. 아드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4이요. 34? 친구야! 친구야! 아니, 이렇게 듬직할 수 있어, 진짜. 아, 희철이, 진짜. 아니, 어떻게 듬직해, 나는 이렇게 말하는데. 아, 맞다. 한살오빠네, 한살오빠. 아니, 근데 가족분들이 네. 본인 소개를 하시면서 어떤 작물을 재배하시는지는 네. 아무도 말씀 안 하시고. 서산 나오는 수미감자라는 거, 이게. 수미감자! 나는 이게 과자로 유명한. 그러게. 포실포실하니 맛있고 네. 이게 네. 양분이 겁나게 많은 거 이게. 양분이 겁나게 많아. 양분이. 어 정말 무섭네요. 예, 겁나네요. 아니 또. 근데 서산에 왜 수미감자가 유명한 거예요? 이 가야단 줄기를 타고 와서 네. 이게 저기 유명해 좋은 거예요. 아. 줄기를 타고 내려와서. 이래서. 그래서 좀 유명한 게요. 전분이 많아가지고. 아. 맛있어요. 파근파근하고. 아, 파근파근하고. 네. 아, 어머니, 그러면 요거를 수미감자를 탁 이게 쪄가지고 이렇게 탁 한 마리 촥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 김이 어떻게 나면서? 뜨겁지. 확 터지죠. 오, 네. 갈라져가지고. 파근파근해요. 오, 진짜로? 네. 아, 처음이야. 그럼 또 열심히 일을 해야지. 네. 난이 씨 주먹만한 게 요게 무슨 사이즈? 흑대. 흑대. 내 주먹만한 거. 근데 우리 업장에서 왕이 좋은 거. 맞아요. 네. 하나 가더라도 그냥 왜냐면 많이 까면 이런 거 그냥 흑대. 아 근데 감자가 되게 귀엽게 생겼다. 근데 뭔가 베이지빛이 돌면서 네. 초록색 감자가 아니라 그치? 아니 그리고 초록색 감자는 아니 중간중간 초록색 감자는 있었거든 원래. 맞아.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진짜. 박스 좀 줘 나도. 어 알았어. 아 그 잔액 박스요? 우와 귀엽다. 이거 봐.
하트. 근데 이게 뒤집으면 엉덩이. 아, 근데. 야, 이 모습 보면은, 네. 어? 근데 가만히 봐, 근데 네. 가만히 보면은, 우리 지금, 네. 우리 일곱 명 중에 어머니만 한 상자 채우시고, 어머니만 일하시는 것 같아. 아니, 보면 아버님하고 아드님도 그렇게 대단하게. 아니, 어머님은 이렇게 일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많이 하죠. 아, 선별적으로 어머니가 도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 너요. 아버님은 어떤 걸 이렇게 자주 하시는지. 아니, 약 주고 다 하죠. 어. 약 주고. 아니, 소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벼농사도 지금. 벼농사. 깻잎. 고추 뭐, 안 난 거 없이 다 하죠. 아버님 큰 손이시네. 그러니까. 아, 제가 아버님이 엄청 부지런하시네. 그러게. 아버님 다 하셨네, 여태까지. 아드님? 어, 잠깐만. 아드님, 잠시만요. 아드님 표정이 왜 그래요? 아드님 갑자기 아버님 다 하시네. 다 들었어. 아버님 다 하셨네, 여태까지. 아드님? 어, 잠깐만. 아드님 잠시만요. 네. 아드님 감자가 없어 큰 게. 진짜 우리가 솔직하게 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하고 계신데 네. 솔직히 큰 게 진짜 없다. 누가 도맡아서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어머님이시네. 그럼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근데 아버님 혹시 네. 여기는 이제 이렇게 선별작업 하시는 아이고. 공간인 것 같고 감자밭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게 감자밭. 감자밭 적은 노. 적은 노에? 적은 노가 다 아버님 밭이에요? 네. 아, 얼마나 지으세요? 한 3,000평이에요. 그럼 그 3,000평 되는 감자밭 저희 좀 구경 시켜주실 수 있나요? 예예 예, 구경. 나니만 갔다 와. 네. 나니야 너무 갔다 온데. 두 명만 갈게요. 감자의 쌀이나 쌀 싸구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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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묵지! 찌! 아! 예! 예! 진짜 왜 이래? 아,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감자를 걸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어머니가 함께 감자를 그리고 선배님. 나는 오늘 이거 어머니하고 감자를 공유해요. 자, 광희 씨 선별. 네? 자, 나니 씨 감자밭. 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감자에 싹이 나서 잎사구에 싹싹싹.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묵. 찌. 찌. 아! 자, 오 셰프님 선택하세요. 이거 오고 그래서니 난 선별이야. 오케이. 니들 가서 본의 아니게 또 줄이네. 아니. 야. 어 잠깐만. 와, 여기 완전 황토야. 흙이 다 완전 황토네. 어? 아 아버님 네. 원래 서산이 다 황토예요? 네 여기 황토이다. 와 이 빨간 거 봐요. 그러니까 흙이 다 빨개요. 그래서 이렇게 감자가 또 더 좋구나. 야 감자 진짜 좋구나 그래서. 오 나온다 나온다. 어머 이거 봐. 요만큼 파는데 벌써 다섯 개 나왔어. 우와. 어머, 엄청 커. 어 그냥 파면 막 감자가 막 나와요. 오 이거 봐. 오 계속 나온다. 이야. 어머 오. 우와. 야 줄줄이 알사탕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맛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캐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우. 다 찍네. 아버님 이러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했죠. 굉장히 새참 때 이거 브릭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은 제가 이거 잘 못 캐는 거 같으니까 나니 씨가 한번 그러면은 어차피 장갑도 끼고 있네 보니까 딱 한번 해봐봐요. 이렇게 손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한번 바로 얘네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만 네. 이렇게 살살. 찍혀 살살 이렇게. 찍혀 이게. 이렇게 봐봐. 찍히면 새참 찍어. 안 찍혔죠 아버님. 제가 이게 좀 캘 줄 안다니까요. 이 친구 손으로도 이렇게 뽑혀요, 이렇게. 얼마나 잘합니까? 아버님, 저 몇 점이에요?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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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아버님이 성격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나쁜 거는 별로 없는데요. 조금. 아, 썩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요. 아, 우리 집 양반은요? 네. 네. 바로 나오시네. 일을 이렇게
하는 척 해요 먼저 하는 척이요? 하는 척 시작은 해요. 먼저 하는데요 네. 마무리가 하다 보면 어디로 가요? 지금도 어디 갔잖아. 가다 가서 한참이가 네. 얼추 다 하면은 와요. 계속 귀신같이 맞춰서 오세요? 네. 와갖고 뭐라 그러세요, 아버님이? 와서 자기가 다 한 척하죠. 다 한 척 어떻게 하죠, 와가지고? 밥 먹자고든지 막 그냥 언능언능. 언능하자고? 끝날라고. 아드님 맞아요? 네, 아니. 어머니, 어머니 그럼 우리 아버님께 한 마. 우리 아버님께 영상편지. 진중현 씨. 우리 이제 조금씩 하면서 삽시다. 힘들어요. 조금 줄여가면서 건강하게 삽시다. 사랑해요. 네. 경수아 사랑한다. 아무도록 여기 이거 이러고저러 고생이 너무 많이 시켜서 미안하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고생 안 시키고 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경수아 사랑한다. 저는 세청을 사랑합니다. 저에게 세청을 주십시오. 갑시다. 세청 먹으러. LG 헬로비전.